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워헤머 소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죠. 워헤머 주간 뉴스. 오늘은 벌써 4월 마지막 주차 그리고 5월 첫 번째 주차의 워헤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화이트 드워프, 이제 게임즈 워크샵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잡지죠. 화이트 드워프가 이제 500호를 맞이했다는 소식입니다. 500호를 맞이해서 기념 화이트 드워프 500번째 기념 이제 그롬브린달이죠. 이제 화이트 드워프가 잡지인데 이 잡지가 왜 이름이 화이트 드워프냐면은 그롬브린달이라고 하는 이제 워헤머 판타지랑 에이지 오브 지그마까지 존재하는 드워프 네임드 캐릭터를 따서 화이트 드워프라고 이제 잡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화이트 드워프 잡지가 500호가 되어서 일단은 표지도 화이트 드워프 그롬브린달의 커버 아트를 실었고 또 이렇게 그롬브린달 멋진 그롬브린달 화이트 드워프 그롬브린달의 미니어처를 한정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한정판 미니어처는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그때까지만 구매 가능한 한정 미니어처고 예구 자체는 5월 4일 날 예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크타운에서도 예정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지금 현재 시간이 4월 29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4일 날 예구를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오크타운에서도 받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를 놓친다고 하면은 이거를 사려고 했을 때 직구를 해야겠죠.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웹사이트 웹스토어에서 이렇게 직구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오크타운에서 놓치게 된다면 말이죠. 일단은 모델을 보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에이지 오브 지그마나 워헤머 판타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은 딱 모델만 미니어처 모델만 놓고 보면은 정말 저조차도 장만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지긴 해요. 자, 그리고 화이트 드워프 500호 기념 박스가 또 뭐 출시가 됐어요. 뭐 그롬브린달 티셔츠 보시면 왼쪽에 있죠. 왼쪽 좌측에 티셔츠가 있죠. 그리고 양면 인쇄된 그롬브린달 후드티, 오른쪽에 있는 후드티, 그리고 기념 가죽 일기장과 화이트 드워프의 초기 잡지 커버 아트들이 실린 포스트카드 6장, 그리고 벽걸이용 그롬브린달 금속 액자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상자에는 글쎄 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도 뭐 무방했다? 하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딱히 끌리진 않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헤머 기념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크타운이나 이런 데서는 예고를 따로 안 받을 것 같군요. 그리고 이제 워헤머 호러스 에러시 쪽으로 넘어가자면은 먼저 리전 임페리얼리스, 이제 워헤머 호루스 에러시 리전 임페리얼리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어처보다 훨씬 더 작은 6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의 미니어처로 즐기는 미니어처 게임인데 이 리전 임페리얼리스용 스톰 해머가 먼저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뭐 베인블레이드랑 비슷한 초중전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단 좀 더 대포가 많이 달린 어떻게 보면 거의 무슨 대포 박물관 같은 대포 백화점 같은 그런 초중전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박스당 두 개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카도르 편대, 이건 알카도르는 그 먼 옛날에 호루스 헤러시 때 쓰였던 리만 러스트 같은 그런 전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박스당 네 개가 들었다. 그리고 옵션으로 라스 캐논과 대포 벤키셔 대포 전투 대포 중에서 달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드라코산 수송 차량 수송대 박스당 6개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무기도 옵션이 있어요. 라스캐논과 뭐 대포가 이렇게 옵션이 있네요. 그리고 리전스 아스타르테스 시카란 편대 4개가 이거는 뭐 스페이스 반인이 사용하는 랜드레이더급의 그런 전차인데 박스당 4개가 들었고 옵션은 뭐 그 옵션도
엑셀러레이터 캐논과 그리고 플라즈마 오메가 플라즈마 4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전스 아스타르테스 리전 신속 군단 신속 타격대가 또 출시가 되는데 이거는 박스당 아웃라이더가 베이스 4개. 아 참고로 이 리전 임펠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병류나 혹은 경찰량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베이스에 여러 개의 미니어처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니어처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보시면은 보병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지금 한 개당 세 개가 올라가 있죠. 랜드스피더 이 뭐냐 이 아웃라이더 젯바이크도 지금 보면은 두 개가 한 베이스에 두 개가 올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보병이나 경찰량류는 베이스당 몇 개씩 올라가요. 한 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몇 개씩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박스당 아웃라이더 베이스 4개, 시미타르 젯바이크 6개 베이스, 자벨린 랜드스피드 4개, 그냥 랜드스피드 4개, 총 32개의 미니어처가 이번 박스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도 구매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호루세러시의 이런 랜드스피더나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이게 보통 포지홀드라고 그 게임조크샵의 자회사에서 비싼 값 주고 팔았던 것들이거든요. 난 그래서 그 비싼 값 주고 사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작은 거 비록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디테일은 나는 좀 살아있거든요. 이런 걸로 조금 그래도 대리충족 하시는 것도 괜찮죠. 아마 가격은 쌀 테니까요. 그리고 리전 아스타르테스 드레드노트 드라포드가 한 박스에 4개가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포드는 드레드노트용으로 조립할 수도 있고 혹은 팔리쉐이드 드라포드라고 방어막을 생성하는 특수한 드라포드로 옵션 조립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워해머 올드월드 뉴스입니다. 워해머 사라진 단종된 워해머 판타지를 새롭게 리마스터한 미니어처 게임이죠. 어쨌든 이 워해머 올드월드 소식으로 오크랑 고블린 쪽에 메이드 투 오더를 받는다고 합니다. 메이드 투 오더 주문 제작이죠. 정식으로 발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문하면은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것인데 총 4개가 이렇게 나왔다, 5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와이번을 탄 오크 샤먼. 지금 보시는 거. 와이번을 탄 오크 샤먼. 와, 근데 진짜 옛날 거다. 와이번 생긴 거 실화냐? 와. 그리고, 도끼와 방패를 든 블랙 오크 빅보스, 그리고 머라우더 자이언트. 그리고 스톤 트럴 3개. 리버 트롤 3개 이렇게 있는데 주문 제작이라서 아마 오크타운에서는 살 수가 없을 거고 이거는 따로 이걸 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게임즈 워크샵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3일까지 받는다고 하는군요. 토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문 제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이게 주문 제작이라서 주문을 넣으면 그때그때 만들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유독 오래 걸려요. 지금 이게 아마 저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180일 정도 걸렸거든. 지금 여기서도 써있네요. 180일 정도 걸린다고요. 그리고 미드러스 전략 전투 게임 반지의제왕 배경의 게임즈 워크샵의 미니어처 게임이죠. 이외로 게임즈 워크샵이 이제 워해머로만 좀 유명하긴 한데 좀 은근히 다른 것도 있긴 해요. 예, 대표적으로 미드러스 반지의 제왕 배경의 미니어처 게임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미니어처랑 이제 새로운 룰북을.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거는 배경인데 미니어처 배경이죠. 오스 길리아스 곤도르의 페어 도시의 그 지형 미니어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 일단 넘어갑시다. 솔직히 뭐 여러분도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 나도 관심 없지만. 그리고 박스 게임이 출시가 되었죠. 다크타이드 미니어처 게임 박스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다크타이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워헤머 4만의 4인 코어 FPS 게임의 미니어처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사이커, 베테랑, 오그린, 질럿 총 4개의 재충성파 미니어처에 카오스 세력의 푸스워크 6개, 배신자 가드맨 10개의 미니어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타 카드와 주사위, 그리고 룰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직구 혹은 특정 리테일 샵에서만 구매 가능하다고 하는데, 쓰여진 걸로 봐서는 오크타운에서도 이번 주에 이거를 예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특정 리테일 샵에서만 구매를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아마 오크타운은 그 특정 미니어처 샵에서 제외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팔 수도 있겠죠. 예고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미니어처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편은 아니다. 왜냐, 일단은 이제 사이코, 베테랑, 오그린, 질럿과 폭스토크 6개, 배신자 가드맨 10개가 있긴 이렇게 나름 뭔가 다크타이드 느낌나게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다크타이드 나는 다크타이드의 느낌이 나는 그런 미니어처, 새로 나온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미니어처들을 그냥 재탕 골라잡기로 그냥 넣어서 구성한 박스세트이기 때문에, 정말 아예 그냥 기점으로 한 번 더 미니어처를 안 사고 그냥 이쪽 뭐 배신자 가드맨이라던가 뭐 임페리얼 가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니어처를 구매하지 않으시고 다크타이드에 대한 좀 맛을 보고 싶으신, 미니어처적인 그런 느낌을 좀 맛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뭐 구매할 만 하겠지만은 웬만하면 이런 미니어처들은 아마 할 거란 말이죠. 미니어처 게임들을 즐긴 사람들이라면 딱히 그런 분들은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해요. 뭐 물론 이게 미니어처 게임이다 보니까 자체 고유 자체적인 미니어처 게임이다 게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살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나와 보면 알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구성이 조금 아깝긴 해요. 여기 지금 표지에 보이는 이 다크타이드의 클래스 4개의 클래스에 맞춰가지고 좀 미니어처를 새로 만들어줬으면은 아주 좋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서 블랙 라이브러리 워헤머 게임즈 워크샵의 공식적인 소설물들을 출간하는 회사죠. 자회사죠. 거기서 나온 이번에 신작 시아파스케인 베인글로리어스라는 신작이 이번 주에 프레오더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계유랑 타우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뭐 비밀스러운 음모를 다루는 그런 소설이라고 하는데, 나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난 근데 시아파스케인은 참 소설이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죠. 워헤머 다우면서도 뭔가 워헤머답지 않은 그런 코믹함과 그런 게 있는 소설로 유명하죠. 그리고 롱샷 프랑스어판, 그리고 진파더 독일어판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랑 딱히 상관없는 소식이긴 하죠. 그리고 워헤머 플러스, 이제 워헤머 게임즈 워크샵의 스트리밍 서비스죠. 아니, 구독 서비스죠. 워헤머 플러스 이번 주에는 시타델 컬러 마스터 클래스, 그리친의 창백한 명상을 잘 치라는 법, 그리고 로 마스터 보더 프린스들을 다루는 설정 로 마스터가 이렇게 두 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 볼 이유가 없다. 이 뭐 여담이지만 이 워헤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구독할 이유가 뭐 크게 있진 않다. 진짜 워헤머 4만 워헤머의 찐팬이 아닌 이상 나는 워헤머 4만을 개발하는 게임즈 워크샵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약간 그런 응원비, 영혼 보내기 이런 느낌으로다가 구독하는 게 아닌 이상은 솔직히 말해서 좀 실질적인 이유로 구독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깨져가지고 계속 구독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다. 구태여 하겠다면 한 달 정도만 하고, 한 달 정도면은 애니메이션 거기 있는 거 다 볼 수 있거든. 그거 보고 구독 취소한 걸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의 소식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5월로 넘어가는 달이죠. 5월은 또 신성한 2단 버러지 같은 4월. 휴일 딱 하루 있었죠, 4월. 2단 버러지 같은 4월. 2단 버러지 3 같은 4월에 비해서 이번 5월, 이제 오는, 찾아오는 5월은 이제 뭐,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1일날부터 이제 바로 휴일 딱 들어가고 5월 5일 대체 휴무로 6, 7 딱 쉬고 아무튼 짜세인 달이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짜세 신성한 5월을 맞이해서 좋은 기운 받아서 즐거운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GG.